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쪼우형하고 구어지님 저희 셋이 이렇게 함께 합니다. 와. 찍어, 찍어. 아, 살 봐라. 아, 살이 근데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그만 걸로. 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슈퍼챗 하래요. 동환이 형, 그리고 부버지 막. 여러분, 살이 너무 보세요. 많아, 살이 그냥 이게 후두둑. 후두둑. 저는 저번에 그. 아유! 아, 이게 이런 데다 끓여서 그런가? 아, 이거지. 자, 깍두기. 아, 깍두기 맛있어, 여기. 깍두기. 아, 고기가. 이거 보세요, 당면. TV조선에서도 해요. 그 TV조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TV. 새우가 있어요. 새우도 새우가. 있어, 새우도. 감자탕 옆에 이거, 뼈찜. 새우 대가리를. 자, 똑 따요. 이렇게 똑 따서. 아, 맛있다. 애고가 나오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네. 킥오프! 이거, 오. 오, 뭐야! 승현! 승현! 뭐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실수네요. 근데... 예. 네, 오히려 실점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같이 밀었어야지. 거기서 템포 죽인다고 아... 속이면 안 되죠. 어, 이거 뭐야? 오, 잘 잡았다. 대박! 쭉쭉쭉 슛! 슛! 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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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잘했는데, 와. 와 방금 그래, 슛. 나상호 한, 그 이런 걸 해줘야 돼. 저들 쪽으로 가, 저들 쪽으로. 그래, 나들 쏘. 역습, 어이구야. 이거 4대 4명. 4대3, 오른쪽. 4대3, 오른쪽. 오른쪽. 아, 좀 속도 지연. 어, 이거 왜. 어이구야! 어이, 왜 이래! 자, 이렇게 이게, 이게 돼야 돼, 이게. 버티는 거. 이거 파울 아니야? 파울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넣어줘야 된다고. 네. 그것도 손흥민 저 칠레전에 골 넣었던 그 위치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제 골키퍼가 왼쪽으로 가 있거든. 이번엔 좀 키를 넘겼으면 좋겠는데. 와! 손흥민! 야, 와. 이번에 허를 찔렀다. 그전 경기 때는 저걸 찼으니까 골키퍼가 아예 붙어있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차고. 야, 지난번보다 한 발 정도 더 붙어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왼발이 왼쪽이 아니야. 아, 손흥민. 이건 수싸움이야. 아, 아니, 대단합니다. 계속, 발목 계속 만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도. 아, 야, 역시 키. 좀 해라. 이제 올려, 분위기 올려. 분위기 올려라. 아, 조용 말씀대로. 골키퍼 저 키를 좀 넘겼으면 좋다고 했는데 바로 너무 이쪽으로 가 있더라고. 네. 지난번 경기를 모니터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요, 그럼요. 너무 의식했어. 골키퍼는. 자, 골했다. 들어왔다. 정우 형. 정우 형입니다. 정우 형. 짐에게는 아직 1분의 시간이 남았어.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자, 이제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 오늘 2대2로 무승부로 비겼습니다. 이제 저는 보는 내내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답답함을 좀 느끼기도 했는데 우리 쪼우 형님. 네. 긍정의 신.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한 너 다섯 가지로 이제 좀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역시 또 김민재의 부재가 또 보이는 경기였다. 네, 여실히 좀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두 번째로는 볼란치의 조화를 바꿔봤는데 네. 그 바꿨던 조화가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황인범과 이제 백승호 큰정우영 선수가 부상 때문에 오늘 황인범의 이 컨디션이 좋아졌음에도 리커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받쳐주는 역할에서 움직임의 교차가 네네네. 좀 아쉬웠고 전진 패스에 대한 시도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공격적인 면에서 날카로움이 좀 떨어진 거 네. 그게 좀 아쉬웠다. 세 번째는 황의조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 폼이 조금은 조금 오늘 좀 무거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아쉬웠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양쪽 풀백으로 나섰던 선수들 김진수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서 어느 효과를 봤지만 네. 김문하 선수의 공격 가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나상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잠깐 살아났던 적이 있지만 그런 상하의 조화로움이 좀 아쉬웠고 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내려서는 팀만 만나면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느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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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가지 문제 오늘 경기 이후에 좀 꼽아주셨고 우리 부보지 형님은 어땠어요? 네, 뭐 그가 지금 얘기한 것들 조금 세부적으로 짚고 가자면요. 네, 일단 뭐 김민재 선수의 공백 크게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가 오늘 경기에서 정승현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첫 실점 장면에서 큰 실수를 범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상당히 위축됐었는지 실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경기에서. 패스가 좀 짧기도 했고. 예, 그 패스적인 실수만이 아니고요. 네. 이 경기에서 볼 경합 승률이 20%밖에 안 됐었거든요. 센터백은 솔직히 말하면 60% 이상 나와줘야 네,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가 완전히 주눅 들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저번에 이제 큰 실수 이후에는 조금 주눅 든 모습이었어요 사실. 거기다 파라과이 공격진이 키가 크지가 않아요. 다 전체적으로 작은 선수들임에도 네. 그럼에도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 드러냈다는 거는 한번 큰 실수 범하고 나서는 위축된 게 컸다라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오늘 많이 이제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가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들을 하면 또 거기서 이제 짧게 짧게 주고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황인범 선수가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황인범 선수가 뿌려주는 패스를 하니까 그러면 짧게 짧게 주고 받아주는 선수가 대신 또 있어줘야 되는데 그거 또 안 나왔다는 그게 거죠? 이제 약간 이제 백승우가 또 그 상태에서 올라가 주든지 예, 아니면 권창훈 선수 중앙으로 와서 해주든지 권창훈 선수 측면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중앙에 공격 숫자 좀 부족했죠. 야, 오늘 네. 사실은 뭐 경기 내용도 내용인데 그 벤투호가 늘 추구했던 그런 축구들이 전혀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썰어가면서 이렇게 패스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스들이 좀 안 나왔는데 그럼 어떤 이유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벤투가 지금까지 월드컵 예선 최종 예선을 치러 오면서 네. 베스트 11의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멤버에서 변화가 생기면 내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아하. 이게 지금 월드컵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계속 부담이 됐을 때 컨디션이 이렇게 100%가 아닐 때 물론 100%의 컨디션을 뛰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네. 어디든 다 아프고 뭔가 안 좋고 한 부분 참고 뛰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몸이 무거움에도 본인 의사에서 뛰긴 뛰었지만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될 선수가 몸이 무겁다? 그러면 어쨌든 앞이 불안하면 뒤도 불안해지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좋은 하나의 이 평가전이었다. 아, 예, 많은 숙제를 또 예. 여실히 보여줬던. 어떻게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경기 자체도 파라과이가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아, 네.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냥 파라과이는 4명으로만 공격했어요. 그 6명이 수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4명으로도 효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역습 공격을 잘 했고, 예, 거기서 이제 개인 기량들이 드러났었는데, 우리나라는 네. 도리어 공격 숫자를 많이 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는 계속 끊기고, 상대의 이제 역습 한 방에 수비 숫자가 부족하면서 그대로 이제 뚫리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예, 그래도 뭐,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를 한 가지 그냥 얘기를 하자면요. 그래도 교체 투입된 이제 엄원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예, 그 작은 정우영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예, 두 경기 연속 예, 공격 포인트 올렸고요. 네. 엄원상 선수가 이제 거기서의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크로스가 엄원상의 땅볼 크로스였어요. 그 엄원상의 그 빠른 스피드는 후반전에 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것들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 골 전에도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 네, 이렇게 그랬었죠. 약간 그 부분이라도 닿기만 했어도 골 거시기 골이 들어갈 뻔한 그 정도 그러니까 크로스였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네. 같이 맞공격을 뛰는 팀한테는 사실은 엄원상 카드를 선발로 잘 안 쓸 텐데. 아하. 지금처럼 내려서는 팀은 어쨌든 어떤 한 명의 그 장점을 통해서 상대 수비 전체를 흔들어놔야 여기가 답답함이 네.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이제 후반 교체하고 나서 나타났던 거고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평가전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이제 11월 달에도 컨디션 조절을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죠. 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이 아직 꽤 많이 남았단 말이죠. 예, 그럼 리그가 또 유럽 리그도 시작을 하고 예, K리그는 또 종료가 될 때쯤이기 예. 때문에 지금이랑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의 컨디션 조절을 개별적으로 얼마나 하주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역습 두 방에 와르르 골 내줬거든요. 네. 이거는 앞으로 월드컵에서 지금 상대해야 될 팀이 파라과이보다는 훨씬 더 개인 전술 뭐 다 뛰어난 팀인데 이런 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경기. 그렇죠. 예. 오늘은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공백. 아하. 자꾸 뭐 얘기해서 질리지만 김민재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네. 예. 들어왔을 때 그런 역습 끊는 역할이잖아요 뒤에서 김민재 선수 스피드가 좋고 하니까 끊어서 김민재의 또 장점은 1차적으로 공격적인 전환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맞아요. 보니까 트랜지션이 되고 예, 그런 속도가 올라가는 건데 오늘은 아쉬운 건 공중볼 경합에서 계속 밀렸던 거예요. 아, 그렇죠. 세컨볼 놓치고
또 잘 따내고 공격적으로 전환하는데 끊기고. 네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역습을 끊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우영 선수의 공백도 있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가 패스가 너무 쉽게 뻗어 나갔으니까 거기서 끊어주는 역할들은 원래 볼란테들이 하는 건데 볼란치들이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건 그 주축 선수들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좀 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 경기마다 김민재 공백 그리고 이재성 공백 항상 얘기해 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와서 정우영 선수의 공백까지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예, 이 부분이 그가 솔직히 한국의 강점이었지만 또 한국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월드컵 때 최종회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중에 또 누가 부상당할 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숙제를 크게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좀 이집트전 좀 쉬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오늘도 몇 번 이 정강이 자꾸 발목 잡고 하는 모습이 아쉬웠고 황의조 선수도 안색도 좀 힘들어 보였고. 네네네. 예, 아무튼 뭐 이집트전 때 얼마만큼 또 이게 지금 팬심이 화끈해졌거든 오늘 경기까지. 그렇죠. 예, 지난번 이겼지만 뭐라고도 비난이 많았고 예, 오늘 칠레전 지다가 비겼지만 또 비난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기고 비긴 거는 좋은 거잖아요. 비긴 건 나쁜 건 아니니까. 네네. 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동점을 만들었으니까 월드컵 내에서는 승점 1점짜리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비판이 너무 많았다. 네, 이거는. 오늘 뭐 경기력적인 네. 부분에서. 아니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파트는 오늘 달수 없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황의조 전반 그리고 후반 초반에 황의조 선수 뛰었고 조규성 선수가 뛰었고 이 둘을 어떻게 좀 어떤 상대할 때 이 선수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오늘도 보면은 네네. 재밌는 게 황의조를 놓고 손흥민을 놨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나상호를 놨기 때문에 왼쪽 윙에다가 나상호를 놨기 때문에 흥민이가 왼쪽 측면으로 돌아 들어오는 정면이 거의 없었어요 전반에. 중앙에서 체력적 부담을 좀 덜어주게 하면서 뛰게 해주려고 황의조가 지탱해주면 손흥민이 좀 해결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작전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이재성 들어오고 뭐 중앙에 권창훈 들어온다든지 오른쪽에 이제 저 황희찬 들어오면 벤투가 꿈꾸는 라인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야 풀백도 살거든. 그렇습니다. 풀백도 여기 살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벤투의 머릿속은 이 베스트 11을 잘 컨디션 조절하고 부상 없이 11월 달에 가져가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야. 내가 딴 거는 없는 것 같아. 네네. 네, 한두 명이라도 빠지면 이렇게 이게 내용이 안 좋을 수 있어. 네. 네. 형님 뭐 황의조 뭐 이런 얘기. 아 황의조 얘기요? 황의조 조규성. 저는 뭐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경기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건 막판에 정우영 선수하고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규성 투입되면서 예, 조금 그래도 압박 강도가 상당히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이제 상대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조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었어요. 네.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월드컵 본선에서는 언더독 입장에서 경기를 그럼요.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더독은 언제 몇십 년이 언더독이야. 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형은 2승 1무로 대한민국 16강 진출 예상하시 지금 오늘 얘기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오늘 경기 바로 직전에. 베스트 11이 나올 때 나올 때는 쪼쪼 형님은 거기 해외 축구야 내가 볼 때 거기 우리나라 축구는 안 돼. 월드컵도 해외야. 아무튼 알겠어요. 네. 네. 자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요. 네. 아니 오늘 좀 기분 좋게 토크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약간 경기 내용 자체가 조금 뭐 저희도 이제 중계하면서 답답한 면도 있어서 아이고 실수가 많냐 이거야. 패스 좀 빨리 내놔. 네. 아무튼 오늘 저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 저희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지금까지 뭐 이승일무 네. 16강을 네. 예상하신 쪼 형님, 네. 많이 많이 김동완의 여러분의 기부지형님과 부버지형님과 네, 네. 네. 마지막은 또 뭐 달수 형 그 성대모사로 뭐 약간요 계속 달수 아니 달수 형 성대모사로 끝내자고 됐어 그냥 수고해서 가 여러분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하고 네. 왼발인데 그 왼발을 안 먹어